어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충주의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됐습니다. 충북에서는 지난달 23일 음성에 이어 두 번째 발생인데요. 백신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 정도가 걸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주도급의 한 한우 농가. 출입 금지 팻말이 세워졌고 방역복을 입은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발열과 식욕 불진 등 의심 신고가 접수돼 5마리를 검사한 결과 3마리가 럼피스킨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북의 두 번째 럼피스킨 확진입니다. 처음 발생한 음성군 원남면 농가와의 거리는 직선으로 20.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농가 사이 역학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발생 현황을 보면 전혀 역학 관계가 없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주 농가에서 백신을 맞춘 것은 지난 3일. 충북 전체 27만 6천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은 하루 뒤인 지난 4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항체 형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3주 정도. 이달 말까지 소독과 예찰을 강화해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이동 제한은 그 소농가들은 도축장 이외에는 못 나가게 다 이동 제한이 돼 있는 상태고요. 백신의 항체 효과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마 가장 큰 적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모기 등 흡열 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만큼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6일까지 발생한 81건 가운데 84%인 68건이 1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한 만큼 방역 소홀히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